보다시피 했었죠. 물론이죠. 네. 왜냐하면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왕이면 봐서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아, 네. 마음이 놓이죠. 그래서 나는 궁합을 봤는데 기가 막힌 궁합이래요. 아내분과? 어? 아내분과? 아, 나하고 부부가. 네, 네. 부부 궁합이래요. 네. 기가 막히대. 그래서 지금 52년을 살았거든. 52년을 살았는데 딱 맞아요. 여전히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52년 동안 예. 한 번도 따로 자본 적이 없어. 각방을 쓰신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지방 촬영 혹시 가서 며칠 그때는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출장이에요. 집에 있는 한은 네. 평생을 우리 집사람 이상하게 자기 처가집도 가서 자고 오질 않아요. 친정을 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이걸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지금 그 나사에 예? 나사의 빅데이터로 예. 별을 이걸 컴퓨터에다 실어가지고 이게 저 옛날에 이걸 통계를 냈대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명운이 거기 다 나온대요. 그 컴퓨터에. 아니 선생님 그런 얘기는 과학자가 해야 좀 믿을 만한데. 내가 저 뭐야 그 도사 앞에서 정말 번데기 네. 앞에서 주름 잡는데 네. 이거는 아마 저 박사님이 아실런지 모르지만 네. 선생님 얘기가 더 솔깃해요. 아니 그래서 이 저기 별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 이런 거는 나는 믿어요. 별자리도 어쨌든 간에 믿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도 혹시 결혼을 했으니까 네. 그 유사과학을 싫어하던 아내분과의 궁합은 봤었는지. 궁합은 사실 결혼 전에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못 보게 했으니까 못 봤다가 결혼 후에 우연하게 보게 되는데요. 그때 그 우리 증명사진 찍으러 동네 사진관 갔어요. 네. 사진관에서 저 아저씨가 내가 사진도 찍고요. 이 덤으로는 궁합도 봐줄게. 이런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계세요. 동네. 그래서 아 얼마나 좋아 이거 뭐 일거양득이지 너무 좋아 했는데 그래서 갔어요. 사진도 찍고 봐줬는데 딱 아내한테 별로 말 없고요. 딱 저 보면서 아 크리스 너 일단 먼저 장가 엄청 잘 갔고요. 우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성공할 거예요. 오. 아내 말 잘 들으면 오. 잘 듣기만 하면 성공 오. 행복해 대박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내 말 좀 잘 들어, 좀 잘 들으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딱 들던 생각이 아 이분이 되게 그 장사를 정말 잘하신다. 왜냐하면 이분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내, 뭐 장모, 장인, 처형, 뭐 삼촌 알고 지내셨구나. 그 집단이고요. 이거 장사 기술이구나. 아니야, 그분이 좀 볼 줄 아는 사람이 왜냐.